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지 매물, 일주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러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는 저한테 좋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저는 대정읍 일과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돌고래 그리고 1세대 타운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아일랜드 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에 지금 그 인근에 그 4차선 도로, 일조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면적은 423제곱미터, 128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기 때문에 제주에 주소가 있지 않으셔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가 나오는 곳이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지금 4차선, 네 여기 보이시죠? 4차선 도로를 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바다도 보이고 한라산도 보이는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3분이면 가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해안도로도 걸어서 5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도 가깝고 바닷가도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읍사무소, 대정중학교, 대정고등학교는 차로 5분 정도면, 거기가 이제 대정읍내, 그 읍내는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어서 차로 5분이면 이제 모든 편의시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대정서 초등학교, 대정서초등학교는 차로 2분 정도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아이 학교 보내시기도 괜찮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항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영어교육도시죠. 영어교육도시는 차로 12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가깝게 위치를 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 매물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4차선 도로예요. 4차선 도로고 4차선 도로에 쫙 붙어 있는 바로 요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보이시죠? 소나무에 안에 막 나무 심어진 바로 요 땅이 되겠어요. 삼각형 모양의 토지입니다. 근데 도로에 길게 접해 있어서 사실은 분할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떻게 생긴 토지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럼 토지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죠?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이제 마을이에요. 그 요 마을 옆쪽에 이제 수도, 전기 뭐 이런 게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여기도 건축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가죠. 여기 일단은 카페 주택 뭐 이런 거로 쓰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근방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읍내 나가야, 네, 읍내 나가야 대부분 그런 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이쯤에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맞은편 저기 지금 타운하우스들 쭉 보이시죠? 저기가 아일랜드 힐인데 저 아일랜드 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차 마실 수 있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카페 주택 같은 거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먼 바다 잘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도 물론 잘 보이고 2층으로 지으면 더 바다 조망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사실 지금 한라산이 보이는데 날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한라산도 잘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하늘은 좀 파란데 날이 좀 흐려요. 그래서 먼 조망은 잘 안 나오네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닷가는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이거 잘만 하면 여기서 돌고래 뛰는 모습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건 좀 오바인가? 예, 그건 좀 오바겠죠? 예, 오바일 겁니다. 돌고래는 가까이 가서 봐야 제맛이죠. 저 이번에 돌고래 보고 왔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돌고래가 수족관 안에 있는 돌고래가 아닌 진짜 바다에서 뛰노는 돌고래, 멋있었습니다. 예, 그런 돌고래를 걸어 나가서 보실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도보로 얼마 안 걸리니까 해안도로 가셔서, 저도 여기까지 와서 돌고래를 봤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 거주하시면 여기까지 와서 보실 필요가 없이 뭐 슬슬 집 앞에서 걸어 나가시면 돌고래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어찌 보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돌고래가 제주시에는 안 오고 이쪽에서만 그렇게, 여기가 물이 따뜻해서 그런지
쪽에서 활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시에 좀 그 제가 사는 동네에 오면은 제가 맨날 봐줄 텐데 말이죠. 자, 이쪽에서도 토지의 경계를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돌담으로 되어 있는 게 예,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땅 모양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도로에 길게 붙어있는 네모 반듯한 것보단 좀 덜하지만 그래도 활용하시기 좋은 그런 토지의 모양입니다. 땅도 128평이니까 아주 적당하죠? 예, 적당한 면적의 땅이고 일조도로 지금 여기 이렇게 4차선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업 같은 걸 하셔도 홍보하시기 굉장히 좋겠죠. 뭐 버스도 다니는 도로고 차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니까 노출이 되기에는 정말 이만한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꽤 괜찮은 매물이다. 주택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상가주택 같은 거 그런 거 지으신다면 아주 예 따봉 아십니까? 따봉을 요새 모르는 사람도 많던데 진짜 따봉인 상가주택 같은 게 지으면 따봉인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토지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주도로에 붙어 있어요. 일주도로에 붙어 있어서 가격도 조금 나가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활용하시기 좋고 위치도 좋은 그런 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도로상으로 전기와 수도가 지나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저 동네 옆쪽에 있기 때문에 땡겨 오시면 돼요. 100m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사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 것으로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걸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오수관까지 끌어오신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거고 카페까지는 정화조로 허가가 나니까 그냥 정화조만 하실 거라 그러면 비용이 많이 안 들 거예요. 예, 무조건 비용이 많이 안 든다 이건 아니지만 용도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도 예, 수도와 전기를 땡겨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 위치한 토지 일조도로에 접해 있는 상가주택 부지로 좋을 만한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